크고 작은 일정에서부터 갈팡질팡 애매한 고민들까지 다 들어드릴게요. 저비서 나 오늘 뭐해? 조비서에게 궁금한 점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 5833 회장님, 조비서. 우리 집 강아지가 뭘 주워서 선물이라고 줍니다. 떨어진 꽃잎, 돌, 나뭇가지, 병뚜껑 같은 것들이요. 받을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동해요. 근데 이걸 갖고 있자니 쓰레기들이라 고민입니다. 강아지의 선물들 버릴까요? 모아둘까요? 하셨습니다. 어디 안 보이는데 좀 잘 모아두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고, 그리고 또 이제 강아지도 애기일 때 이렇게 또 잠깐 이렇게 이벤트로 하는 거지 아마 계속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도 우리 또 우리 강아지가 주워오는 우리 사람 기준에서는 쓰레기라고 할 수 있어도 그래도 강아지의 마음이 담긴 거니까 이제 소중하게 받으셔가지고 좀 잘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. 아니면 뭐 이제 목에 차고 다니시거나 그럼 또 강아지가 좋아하긴 할 텐데 그러기가 어렵잖아요, 그죠? 4627님, 쭈비서, 부장님이 오늘 생신인데요. 점심때 한턱 쏘신다고 하네요. 저도 작은 선물 준비해가는 게 좋겠죠? 어떤 게 좋을까요? 부장님은 항상 팀원들 생일에 깨톡 선물하기 이용해서 선물 챙겨주시고 있거든요. 뭐 떨어진 꽃잎이나 돌, 뭐 나뭇가지, 병뚜껑 같은 거 물고 가면은 부장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? 농담이고. 이럴 때 부장님은 이제 또 여러 팀원들을 챙겨야 되다 보니까 깨톡 선물하기 기프티콘을 쓰시지만 그래도 실물로 가져가는 게 뭔가 그래도 아 얘가 하루 전부터 나를 좀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와인이나 샴페인, 술을 좋아하시면 와인, 술을 그렇게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면은 샴페인을 준비해가서 이제 여름에 좀 특별한 날 가족들이랑 딱 식전주로 드시라고 하면은 이것만한 또 선물이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샴페인을 추천합니다.